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10월 27일 새벽 3시 55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경매장 모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어가 조금 들어온 편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 요 앞에 농어, 방어 그런 거 지금 경매 준비하는 겁니다. 삼성어입니다, 요거는. 삼성어는 중국 양식이죠, 다. 이쪽에 방어 새끼들. 방어. 크지 않은 거네요. 200이라고 하는 한 2, 3kg대. C4, 한길동상입니다. 한길동상, 오늘도 시제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세표 보시고 요거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뭐 완동항어 3kg대는 28,000원 변함이 없습니다. 쭉 내리면서 보시면 오늘 지돔은 24,000원. 지돔이 좀 내렸네요. 네, 여기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보리새우는 마리에 4,000원 변화가 없습니다. 마리에 4,000원이면 싼 겁니다. 이제 방어는 올라갔어요. 방어는 2만원이네요. 오늘 방어가 2만원. 뭐 참돔 시세 같은 건 별거 별 변화가 없습니다. 참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지가 있네요. 매지가 있고 그런데 가격은 나중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물이 요거는 55,000원이네요 완전 A급입니다. 완전 A급. 완전 A급인데 박스에 55,000원. 요거는 14,000원. 키로에 그렇습니다. 키로에 14,000원. 단새우 아주 좋네요. 55,000원. 아, 5만원입니다. 박스에 5만원. 33,000원짜리 박스에. 이거는 당연히 횟감입니다. C6, C5 사이에 있는 오복입니다. 오복. 여기 새우전, 이거 1kg짜리인데 하나에 7,000원씩 팔으니까 여기 그냥 참고해 주세요. 전부 다 이렇게 피내 놓은 건데, 키로에 4,000원. 정말 좋네요. 이건 뭐, 저거나 갖다가 보시면 돼요. 아, 방어 갖다 넣어가지고. 난리네요. 오, 방어요. 오, 와, 8kg, 8.3 이래 나가네요. 방어가. 예. 이거 중어 이거 키로 4,000원짜리 방금 그냥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38,000원. 뭐, 지금은 12, 13미가 1kg짜리입니다. 아, 방어 좋기도 한데 비싸네요, 이제. 키로가 28,000원. 방어는 여기 자연산 2만원 그렇게 됐어요. 자방이 일방이 들어오면서 비싸져 가지고 자방도 따라 오르고 또 날씨 따라 기름도 좀 찼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2kg 중반대 3kg까지가 23,000원. 이건 방어가 그렇네요. 지금은 광어가 23,000원대. 자연산 광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완도권은 변함이 없어요. 2kg 중반에 26,000원, 3kg 넘어가는 28,000원, 3kg대 28,000원, 참돔 일본산은 3kg대가 23,000원. 변함 없습니다. 능성어 2kg대가 4만원. 네, 안녕하세요. 오복이요? 물건 좋네요. 10마리네 이거? 아, 이거 얼마 파시는 건데 여기서는? 이거 56,000원. 56,000원. 어, 56,000원. 53,000원짜리. 네, 오복입니다. 오복에서 이렇게 파실 때 이런 거 사세요.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오복이 이런 거 좋네요. 오복입니다. 네, 이런 거 사세요. 오복이요. 신입수산입니다. 중앤번호 6호고 B5 신입수산. 23,000원 도매 3kg대. 5, 6kg대 14,000원. 5kg, 5, 6kg대 14,000원 오늘. 예.
중반 33,000원. 1kg 중반 33,000원 심하지. 자연산 농업 2만원. 자농 2만원 키로에. 요건 한 몇 키로 되지? 한 3kg. 2, 3kg. 예. 돌돔은 4만원. 돌돔 4만원 키로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농어죠? 네, 농어. 예. 이거는 제가 가격을. 아, 예. 그 다음에. 자연산 삼성동. 이거 자연산에, 예. 5만 5천원. 5만 5천원. 요건 한 2kg 중반이라 되겠는데, 5만 5천원. 예.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삼치. 요거 횟감 11,000원에요. 횟감 삼치에요. 6kg? 5kg 담아. 요거는, 예. 6천원. 예. 그 다음에 새우젓은? 7천원. 7,000원, 13,000원.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신일수산입니다. B5. 오늘은 뭐 특징적인 게 방어 가격이 좀 올랐고, 방어는 계속 더 올릴 것 같아요. 뭐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연산 농어가 막판으로 지금 이제 큰 사이즈들이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엊그제만 해도 5, 6kg 때 방어가 9,000원 하던 게 오늘은 14,000원 요래 나간다는 거, 예, 요런 사실이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돼지 수산입니다. 돼지 수산. 지금이 4시 16분 여기 갑각류 경매장인데 아직도 꽃게가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 이렇게 안 끝났습니다. 오늘 꽃게가 얼마나 들어왔냐면은 암꽃게가 8,000kg, 숫꽃게가 4,000kg이나 오늘 입하가 되었습니다. 그래 며칠 안 들어오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3시부터 4시까지인데 이게 다 끝나고 지금은 킹크랩하고 대게가 돼야 할 시간인데 아직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 가격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는데 양으로 봐서는 오늘 많이 낮게 나갔어야 되는데 한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뭐가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시부터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게나 킹크랩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대게가 1828kg, 킹크랩이 1948kg 들어왔습니다. 팔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어 대게가 1200여kg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늦게까지 될 것 같아요. 엄청이 지금 시간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성인데 오늘도 벌써 꽃게가 이렇게 이제 꽉 채워놨는데 오늘 시세가 어땠는지는 지금 바쁘셔가지고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며칠은 못 들어오다가 갑자기 막 몰려들었습니다. 16,000원 좋은 게. 예. 숙개 대짜가 13,000원. 암깨가 이제 올라섰네. 예, 암깨가 더 비싸졌네요. 좋은 거. 근데 암깨는 아직 물개 같은 게 있죠. 나오면서 좋은 건 좋고, 예. 낮은 거는 5,000원 뭐 이렇게 가네. 아, 그럼 개발 안 잘라서 13,000원. 13,000원 안 잘라져서 잘라지면 얼마 얘기해? 잘라지면 15,000원. 15,000원. 예, 이거 보세요. 예. 지금 오늘 많이 싸졌습니다. 여기 가장 낮은 게 그럼 얼마예요? 12,000원부터 18,000원 그렇네요. 오늘 꽃게가. 여긴 대성수산에 되게 대성수산은 장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품질 좋은 것만 요 꽃게는 다릅니다. 그래서 암깨는 지금 그 좀 품질 뭐야 물개 쪽에서부터 아주 좋은 것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암깨도 지금 비싼 거는 이제 18,000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성수산입니다. 여기 만질입니다. 아니 그건 알죠. 오늘 만질입니다. 오늘 꽃게는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이랬네요. 오늘 돌게는 7,000원 키로에 그랬습니다. 만질입니다. 이런 거는 매일매일 바뀌는 거니까 그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20분, 5시 20분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지금 꽃게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꽃게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꽃게가 오랜만에 터졌다고 표현하죠. 오랜만에 꽃게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꽃게 여기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 얘기하면 돼요? 오늘은 꽃게 만 원, 만
만 원에서 만 사천 원. 예, 여기는요 태형입니다. 이 공원 앞에 태형이고 오늘 꽃게 뭐 이런 게 다 터져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돌게는 6,000원이네요. 여기 키로에 돌게가 이렇게 가을 늦어지면서 개장 낮는다고 조금씩 가격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 태형이었습니다. 5시 44분 가리키고 있는데 아직도 꽃게 정리가 안 끝났네요. 그냥 그대로 치우고 한쪽에서 요거 경매를 하고 있네요. 지금 요 바닷가재가 오늘은 좀 나왔네요. 요 앞에는 선어인데 뭐 요거는 활선어로 나온 것 같네요. 일단 바닷가재 요 대게 선어가 좀 전에 2-3천원까지 나오고 요 활 들어가네요. 활은 12,000원. 저 상태는 뭐 그래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지금 오늘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일단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공항신에 보라고 바가지 쓰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이 5시 벌써 20분 정도 됐는데도 아직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게 선어 완전 지금 뭐 개판입니다. 지금 요거는 시장 구경용으로 한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바닷가재도 여기 나오신 분들이요. 네, 바닷가재 요거는 활 바닷가재네. 아, 여자 이제 들어갈 거네요. 활 바닷가재. 예. 네. 이제 정리 경매 들어갈 거네요. 활 바닷가재. 오늘 여긴 대성입니다. 오늘 요 킹크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킹크랩 대게가 많이 나와서 오늘 잘 사면 괜찮은 날 같네요. 28,000원 뭐 39,000원 이런데 오늘 잘 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대게, 킹크랩, 꽃게 모두 터진 날입니다. 오늘 먹는 날이에요. 오늘 먹는 날인데 뭐 바닷가재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늦게 자꾸 경매가 늦게 밀려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 어째야 하나 제가 시간이 너무 딸리네요. 좀 여기 문제입니다. 괜찮은 거 괜찮은 킹크랩. 4만 원 아직 안 떨어졌어요. 좋은 건데 대게 얼마 떨어질지 한번 궁금해요.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42,000원 시작해가지고 지금 33,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안 떨어지겠어요? 유찰되네. 유찰 33,000원 유찰. 그 다음에 절제. 예, 절제요. 23,000 절제. 22,000원. 요 절제 22,000원. 상태는 괜찮은데 절제요. 22,000원. 가격대는 괜찮아요. 물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이것도 33,000원까지 유찰됐는데 괜찮아. 많이 내리갔네. 4만원 위에서 시작해서. 내일이 한 번 더 터지면 싼데 안 나올 확률이 많아. 예. 이런 거는 물건 전혀. 요거 33,000원에 유찰됐던 거.
32,000원 내려서 33,000원에 유찰됐던 겁니다. 32,000. 이 원래 42,000원에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3만원에 요거 나갔습니다. 3만원 낙찰가 150번 태형에서 네, 3만원 많이 내려갔네요. 여기 4만원 아까 42,000원에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3만원에 낙찰되고 엊그제 같으면 5만원 초반 나갔을 것 같은데 많이 내려갔어요. 33,000원 상태 괜찮은 건데 얼마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시작합니다. 64,000 최시권. 64,000 최시권. 아직 낙찰은 안 됐어요. 62,500원 하나. 아이 또 지금 500원 또 찍었어. 아시겠어. 2,500원. 나 이거 어디야 이거? 2,500원 찍어. 아 뭐야 이거 그냥 이쪽 아니야? 아. 네. 빨리 찍으라고. 62,500원. 네. 62,500원이야? 62,500원? 만원 정도 떨어진 것 같네요. 만원 정도 낮아진 것 같아요. 53. 53 해가지고 하네. 오복에서 53 해가지고 하네. 오복에서 가져간 게 53. 네. 오복이 물건 좋네요. 10,000원이네. 얼마 파시는 건데 여기서는? 이거 56,000원. 56,000원. 네. 56,000원. 53,000원짜리. 네, 오복입니다. 오복에서 이렇게 파실 땐 이런 거 사세요.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오복이 이런 거 좋네요. 오복입니다. 네, 이런 거 사세요. 오복이에요.